양쪽에 이미 한쪽 나와 계신데 제가 한 분씩이라서 먼저 나오신 분부터 아, 예, 앉으셨습니다. 이쪽 계신 분, 아, 네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질문인데요. 아까 오글루넥의 네. 양을 조절해서 그 쪽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람도 뭐 키가 작아서 고민인 사람, 큰 사람, 커서 고민인 사람 있으니까 자기가 뭐 자기 2세만이라도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 초파리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자손 그 자녀는 세포가 굉장히 큰 이상한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그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의 그 작용인 거지 오글룩넥의 작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들어가시고 이쪽 예. 나와 계신 분, 네네.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혈액형도 이제 뭐 당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혈액형을 ABO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로 지금 구분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혈액형이 다를 경우에 헌혈할 때 이제 수혈을 받는 사람이 그 뭐 AB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혈액형이든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O형인 경우에는 O형이 아닌 다른 혈액형을 받았을 때 이제 생명에도 뭐 위독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아까 그 제가 그 슬라이드에 그 지금 제 슬라이드 띄울 수 있나요? 없으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그 적혈구에 이렇게 적혈구 있고 그 다음에 항체가 있고 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어떠한 항체가 자기 몸에 있느냐 라고 그것이 이제 A형이라면요. 교수님, A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 여기 있군요. 저기 혈장의 항체라고 보이십니까? 중간에 저 항체가 그룹 AB형 그러니까 AB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혈액이 들어가도 항체 반응을 안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A형은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O형은 항체 A에 대한 항체도 갖고 있고 항체 B형에 대한 항체도 갖고 있으니까 혈액형을 A형, B형 들어가면 안 돼요. 저 항체 반응, 항체 항원 반응을 일으키니까. 하지만 자기 혈액형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O형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아, 불쌍한 건 아니군요. 뭐 하여간에 그렇고 AB형이 그거 사실 그렇잖아요. 뭐 혈액형 갖고 뭐 성격 따질 때 지금 AB형이 좀 유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 AB형 아닙니다. 근데 그 아무튼 그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만 조금만 이어서 그러면 혈액형하고 성격하고는 아, 그건 아, 혈액형하고 성격이요? 당하고는 상관없을까요? 뭐 일본에서 그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아, 네네네. 네, 네.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열변을 토했는데 그 사람 혈액형을 제가 알거든요. 아. 여기까지 이었어요? 네. 아니, 뭐. 저는 네. 그거 신뢰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 O형이기 아니, 때문에 어떤 분의 네. 말씀? O형만 신뢰하십시오. 교수님 혈액형이 O형. 저 신상 정보 공개가 됐습니다. O형이군요. 네. 저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네, 저는 서울 동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정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선 정말 좋은 강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가지 질문 있는데 우선 먼저 한 가지 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셔도 아, 네, 여기 기다리십니다. 네, 먼저 네, 하십시오. 네. 제가 교수님의 저서인 그 달콤한 생명과학이라는 책을 작년에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글라이코믹스를 비롯해서 이 오믹스와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분야에 정말 매료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 그 이후에 제가 브릭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칼럼을 지속적으로 읽어보았을 때 제가 인체 지도 작성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용어와 오믹스라는 용어가 있고 인체지도라는 용어가 있을 때 이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용어하고 오믹스라는 용어의 그 포함 관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 질문인가요? 네.
이게 한 묶음이에요. 네. 아, 한 묶음이요? 그래서 여러, 질문이 여러 개구나 하니까. 시스템 생물학과 오믹스가 인체 지도 작성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이고 참 인체 지도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아, 제가 강연하 교수님, 제가 인체 지도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무식합니다. 네, 그 아까 글라이코믹스 말씀해 주셨죠? 아까 오믹스라고 할 때는 오 우리가 뭐 글라이콤, 지놈 얘기 들어보셨죠? 지놈, 트랜스크립톰, 옴자가 붙는 거는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RNA를 하나만 보지 않고 어떤 세포 내의 전체의 mRNA를 들여다본다. 그럴 때 우리가 트랜스크립톰, 단백질 전체를 들여다본다. 그럴 때는 프로테옴, 네. 그렇죠? 그러면 지놈은 전체의 유전자들을 전체로 보니까 지놈이죠. 그래서 그러한 옴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믹스라고 할 때는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프로테오믹스, 뭐 글라이코믹스 전체적으로 생일포 내에 있는 바이오 모리큐를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믹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인체 지도 얘기 나왔는데 그 지놈, 인간의 지놈을 우리가 인체 지도라고 하는데 그런 오믹스들은 대부분 지노믹스, 그러니까 유전체의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합니다. 이러한 유전자가 있어서 이런 유전자에서 mRNA가 만들어지고 m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유전체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런 오믹스 연구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믹스의 정보는 대부분 지노믹스를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시스템스 S가 들어가는데요.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그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 하나만 보거나 mRNA 하나만 보거나 그랬는데 세포라는 그런 현상이 세포가 지니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아는 생리 현상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는 우리 세포를 시스템스 그 시스템 레벨에서 전체로 들여다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믹스 예, 데이터가 필요로 한 겁니다. 사실 여기 목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인체 지도라고 그래서 전 새로운 건 줄 알았더니 인체 지도가 그가 지놈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요, 제가 읽어본 기사에서는 그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간에 종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종양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주변 세포와 어떤 신경계의 뉴런까지 포함을 해서 이 종양이 어떤 때에 어떤 증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 어떤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신경세포에서는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레벨에서의 인체 지도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잠깐만 네. 제가 꿈을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만 볼 때는 세포 하나가 시스템스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다세포 생명체잖아요. 사실은 다세포가 또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래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를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세포 간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관 간의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 소기관 간의 뭐 간세포라든지 더 나가서는 내 기관까지 전체를 다 시스템스로 봐야만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오믹스를 공부를 하고 오믹스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로 가는데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이디어한 그러한 식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네네. 미생물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네 생물. 맞습니다. 그래서 합성 네네. 생물학 뭐 어떻게 보면 거기로 가는 하나의 그런 어떤 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 그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네. 제가 연세대학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시스템 생물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아까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못 이해해갖고 그래서 인체 지도를 따르게 생각했어요. 큰 개념으로 네. 생각하셨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뭐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를 하고 있으면서 대답을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제가 특별히 개인 지도로 많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글락인가요? 하간 그, 네. 그거 말씀해 주실 때 그 생체 주기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생체 주기를 좀 길게 늘려놓으면 생명 연장의 꿈이 혹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여쭤봤습니다. 아, 예. 그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게 하루를 한 30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20시간씩 해야지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더 횟수가 길어지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떤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차피 하루를 한 40시간? 아니면 하루를 10시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제 회전수가 정해져 있다고 치면 네. 그 천천히 굴러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공상과학이니까 네. 그 시나리오 한번 쓰시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라서 좌전 속도도 바꿔야 네. 되겠네요. 아이고, 같이 뭐 슈퍼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새로 아. 질문 기다리시는 분, 네. 아 예.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걸 뭐 치료를 할 때 이제 뭐 당사수를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원리를 뭐 지금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앞으로 뭐 더 나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루머티즘 같은 게 아직까지는 너무 치료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의대에 계신 선생님. 근데 자가면역 질환은 그게 치료가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좀 그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치료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진짜 접근하기. 왜 그게 된다면 뭐 루푸스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제1형 당뇨병도 없어졌을 것이고 그 이런 류마티즘 같은 것도 없어졌을 것이고 하지만 아직도 그 사실 있거든요. 그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항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네. 자가면역 질환의 그 팩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뭐 어려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자가면역 질환의 어떤 팩터를 홀딩하고 그걸 잘 잡아줘서 그 질환 증상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안티젠, 안티바디 그런 인터랙션 그것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는데 진짜 조진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어떤 질병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가 면역 질환은 네. 자기 몸에 있는 원래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을 그 외부에 있는 외부에서 침입한 것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면역 시스템이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랑겔한스 섬의 베타세를 베타세포를 그 인슐린 만드는 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면역 시스템이 그래서 인슐린을 못 만들게 하는 것 그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루푸스 이런 것도 네. 자가면역 질환인데 아직은 당생물학 기술로도 완치는 네. 어렵다. 왜냐하면은 네. 그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도 그 네. 만노스 당이 굉장히 네. 그 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팩터 아니겠어요? 그건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아, 네. 서로 잘 모르겠어요. 그 류마티스 네. 같은 네. 경우에도 그 자가면역 질환에 굉장히 네. 중요한 게 당의 그런 어떤 아. 형태. 그런 거에 따라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내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네네네. 강연 중에서도 이상한 당을 만들어가지고 세포 내로 세포 외박으로 이렇게 낼 때 네. 그게 이상한 외부 물질로 생각을 하게 되는 아. 것이죠.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백질에 관련된 자가 면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당 생물학자들이 해결할 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가 면역은 당단백질이 아닌 다른 단백질이 맞아요. 변형이 아, 돼서 아, 그 예, 예. 우리 생체 내에서 변형된 단백질이니까 이상한 단백질이네 외래 단백질이네 하고 착각해서 그런 자가 면역증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네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떠한 게 요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예. 각각의 예.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복잡합니다, 교수님. 저기 여자분, 네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아마도 고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들었을 때 이제 암 백신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백신을 알고 있는 바는 이제 항원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다음에 이제 기억 면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들었는데 이제 암은 이제 체내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암 백신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전문 분야시잖아요. 네네네. 네.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암 중에서도 대장암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세포 중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그런 어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게 당 단백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 세포, 대장암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엄청나게 발현을 하게 됩니다. 고 안티제닉 단백질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식물에다가 집어넣고요. 네. 그 식물이 그걸 엄청나게 만들어내게 해서 네. 그것을 주사제로 쓰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은 내 몸에 있는 건데 왜 암으로 변하는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보통 정상 세포에서는 발현이 많이 안 되는 단백질인데 암 세포에서는 엄청나게 발현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것을 잘 모디파이해서 변형을 시켜서 안티젠, 즉 백신화 시켜가지고 응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백신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약간 네. 제가 봤을 때는 백신은 예방을 하는 거고, 근데 뭐지 혈청과 같은 건 항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 치료라고 들어서 지금 암 백신이라는 걸 들었을 때는 예방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방 백신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치료용 백신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하면 그 백신 주사를 찔러넣게 되면 항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혈류 내에 항체가 많이 돌아다니면 암이 있는 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암을 죽이게 합니다. 즉 항체는 굉장히 그런 어떤 세포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유도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을 죽일 수 있는 네. 스페시픽하게 굉장히 특이적으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하는 게 백신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고기성 네. 교수님한테?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 저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네. 암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암세포에 있는 특이한 항원을 갖고 항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네. 아니, 자기 여기 몸에 있는데 그거는 항체를 만드는데 부족한가요? 그러면 스스로 네네. 만들어서 자기가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휙 지나갔는데요.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뮤노테라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면역치료제, 면역치료법이 네. 사실은 굉장히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 치료용 항체. 근데 그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암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우리 인체 내에서 이게 외부 물질이구나라고 해서 항체를 엄청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식물체나 아니면 동물세포를 이용을 해서 항암 활성을 갖는 항체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거의 밀리그램 단위
뭐 가끔씩은 한 100mg, 뭐 1g 정도 매달 투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반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도 치료 어쨌든 2년 반 이후에는 치료가 안 된다. 굉장히 슬퍼지는 별도로 네, 단련을 네. 한번 떼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저 질문 네, 받아야죠. 질문하시죠. 네. 예. 네. 이번에는 이번에도 조진웅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글룬액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몸에서 영양을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잔기를 서로 효소를 통해서 서로 바꿔서 어떤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다른 아미노산을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고 광합성이나 그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 중간 대사산물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사 과정의 중간에 있는 물질을 활용해서 다른 물질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글루넥도 그런 식으로 포도당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물질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꼭 섭취해야 하는 물질인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생인 그러니까요. 건 확실합니다. 네. 몇 학년이에요? 3학년입니다. 연세대학교. 아니 3학년 가서 공부를 해야지 여기 와서 이 강연을 듣고 이 공부입니다 교수님. 오늘 모의고사가 끝나서 왔습니다. 아, 잘 왔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아마 정종경 선생님이 에너지를 나오십니다. 얘기하실 때 그 해당 작용 그다음에 TCA 사이클 그런 걸 강의하시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중간 산물이 나와서 뭐 필요한 아미노산을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아미노산이 이게 많으면 거기서 뽑아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몸에 받아들이면 그 포도당이 다른 당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글룩넥은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포도당이 들어온 것의 97%는 해당 작용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고요. 한 3% 정도가 UDP 글룩넥이라고 하는 그 활성화된 그 당으로 만듭니다. 그 UDP 글룩넥으로부터 그 글룩넥이 떨어져서 단백질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맞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게 곡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UDP 글룩넥이 바로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그 만들어진 UDP 글룩넥으로부터 글룩넥이 효소에 의해 단백질에 붙는 거니까 학생이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맞는 건지. 와. 그러니까 그 변해서 된 거냐? 변한 건가? 그냥 가다 그 패스웨이에 그냥 들어간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딱 맞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워낙 공부 잘하는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공부 못하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저 정말 궁금한데 같은 당인데 설탕은 왜 달고 녹말은 왜 안 단가요? 아까, 제가 아줌마라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저기 제가 강연하면서 그 질문 요건 거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살슬 힌트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뭐 엿당은 설탕보다 훨씬 단맛이 덜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아스파탐 굉장히 달고 아 이런 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라고 여쭤봤는데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모르는 건가요? 여기서 혼자 모르시는 거예요. 자 아시죠? 우리가 뭘 먹을 때 혓바닥 끝을 씁니다. 그죠? 이게 단가 안 단가. 그게 혓바닥 끝에 뭐가 있냐면 미뢰라고 맛을 단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수용체에 설탕과 같은 구조가 딱 앉았을 때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엿당은 거기 수용체랑 결합하는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진 거고요.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설탕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사카린도 훨씬 더 강하게 붙어서 단맛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 녹말은 아예 붙지 않나요? 녹말은 안 달죠. 아, 네. 네. 아, 안 먹어보셨어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편안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 패널들께 좀 소감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차례차례 소감 한 말씀씩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저는 그냥 그 강연하고 패널 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사실은 여기 두 분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은 분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당 과학회라는 데를 갔었어요. 그 저는 무슨 정치학회인가 무슨 당 있잖아요. 새누리당, 더민주당 뭐 이런 당 과학회. 우리 그 조진원 교수님이 멋진 또 강연을 그때 젊으셨을 때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도 지금도 멋있으시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당 과학계에 조용필 그럼 나이가 좀 많으니까 엑소 좀 기분 나쁘신 거 아니에요? 엑소 그리고 강인하 교수님도 그 똑같은 날에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와, 이 당 과학계에 이렇게 아리따우신 지금 태양의 후예 여러분들 다 보셨는 줄 알겠지만은 송모 해교님 송해교 당과학계 송해교 어쨌든 이러한 훌륭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패널과 그 다음에 여러 그 관객들과 함께 이러한 소통을 한 자리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조진원 교수님 그 다음에 강인하 교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당을 그리고 여러분들 청중의 아름다운 당을 받고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네, 양대일보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앙드레 강 선생님도 소감. 네, 저희는 아까 조진우 교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이 당 생물학이 굉장히 sweet and sticky라고 얘기했잖아요.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학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강연을 들으시면서 아,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세 사람의 이런 관계를 봤을 때도 굉장히 스티키하십니다. 달콤하고 끈끈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이 시간도 굉장히 달콤했고 또 끈끈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조 교수님. 네. 제가 귀국해서 당생물학을 시작한 연도수가 1996년도였고요. 그때는 아마 제가 유일한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때 일본에 있는 학자가 대학자가 와서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때 제일 잘하고 있을 때 아직 한국은 당생물학은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연구비 수주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고 1996년도를 돌이켜보면 오늘처럼 이러한 당생물학 강연을 일반 대중 앞에서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